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한 시간을 확보하라.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전에 계획하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다른 일정과 함께 자신의 일정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부탁하더라도 내 본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일정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일단 시간을 확보한 후에는 절대 딴짓을 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딥워크의 저자 칼 유포트가 말하는 집중 시간대를 사수하기 위한 세 가지 조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처음 시도해 본다면 일단 짧게 시작하자. 처음에는 1시간으로 시작하고 2주가 지날 때마다 15분씩 늘려가는 방법이 효과가 좋다. 2. 다른 일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업무를 해보자.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조사나 연구 작업을 병행하지 말고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해보자. 3. 집중하기 좋은 별도의 장소를 활용하자. You need to set aside time in advance so that you can fully focus on the things that matter the most to you.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세 가지 마음 챙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은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빼앗아간다. 결국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낳을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 3분마다 방해받고 집중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잃으면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세계적 권위자인 샤우나 샤피로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 의도.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를 생각하기. 두 번째, 주의.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기. 세 번째, 태도. 호의와 호기심으로 주의 기울이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매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날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Losing concentration does not only end in producing productivity, but also creates an unhappy life which does not focus on the present, dwells on the past, fears the future, and wanders around.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1994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도형을 보여주며 그 도형을 응시하는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형이든 매우 복잡한 도형이든 참가자들은 오랜 시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면 너무 지루해했고 너무 복잡하면 어려워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모양이 적당히 복잡해지자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조지 로엔스타인은 정보 간극을 설명하는데요. 적당히 친숙하면서도 적당히 새로울 때 우리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도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모르는 것은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호기심 괴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숙함에 더할 수 있는 새로움을 찾아보세요. 반복학습으로 새로움이 친숙함이 되면 그 기반 위에 또 다른 새로움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호기심은 배움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배움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What you already know reduces your fear of trying something new, and what you don't know creates interest.
좋은 게임의 네 가지 요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학습에 적용하면 공부를 비롯한 어떤 훈련도 게임처럼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 수업 방식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비슷하게 바꿨더니 학생들의 학구열과 참여율이 올라갔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도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단지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해서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든 것만으로 지루하던 일이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을 인지 재평가라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에릭 바커는 좋은 게임에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길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고, 목표를 제시하며 좋은 피드백을 준다. 지금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정의하고 지루함에 생기를 더해줄 자극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By adding just a few elements and seeing the same situation from a different angle, a boring experience turned into an exciting one. 언어 습득의 비밀. 언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을 언제 받느냐입니다. 전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반면, 후자는 미래의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보상을 미래로 미루게 됩니다. 언어학자 크라센 교수는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이야기를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공부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언어의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온갖 학습과 시험으로 고통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결국 보상을 미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크라센 교수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습은 흥미와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The former is rewarded with pleasure because it is done by understanding interesting content, while the latter postpones rewards to the future by learning the skills to use the language and saying, If I study now, I will have good results later.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라. 약 2300년 전에 쓰인 손자 병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입니다. 가승제적, 내가 이기는 것이 적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나 스스로 내 경쟁자와 주위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불가승제기,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뤄낸 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 병법에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의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 It is up to me not to be conquered.
and it is up to the enemy to conquer.